서울에서 돌아다니는데 바람이 싹 불잖아요. 또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. 아, 그 이제 얘가 그때 같이 따라간다고 따라간 거니까 그 발냄새인가 보다. 식당이었는데 또 냄새가 입구에 나는 거예요. 바람이 부니까. 그래, 얘 가연아, 언니 내가 웬만하면 참겠는데 매주 냄새 난다 너한테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어? 언니 옷은 네 신발에 나겠지? 했더니 신발에 맡았는데 안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언니 나 아닌데 이러는 거야. 근데 어머나 뭐야 똥냄새가 어디서 나? 야, 옷 똥냄새 나지 않니? 이랬더니 어 난다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안 나요. 그래갖고 이쪽 손으로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갖고 내가 이제 여기에 묻은 거야. 이 손가락이 묻은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안 나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. 아 그래갖고 내가 했어요. 우리가 가연아 어 똥냄새 나는 것 같아 이랬더니 가연이가 언니 신발이 다 맡았어. 어 언니 똥냄새 난다라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코 수술했는데 이쪽 편에서 연고를 뽑았어요. 야 여기서 나는 잘 봐봐 이랬어요. 귀에 하루 이제 내가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 이제 이 귀에서 이렇게 만지니까 여기 묻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머 언니 똥냄새 나라고 내가 무서워서 하나비 전해갖고 그 다음날 예약을 해갖고 갔어요. 이제 이거 이제 푸는 날이라서 언니 간호사한테 언니 여기서 똥냄새 나죠? 이러더니 어, 좀 나네요. 좀 나네요. 언니 이거 괴사된 거 아니에요? 이러더니 제가 확인해볼게요. 그 간호사도 약간 얼굴이 빨개져갖고 당황한 눈치입니다. 그러고 딱 그러더니 간호사 한참 현미경으로 이게 브래쉬로 비춰 추자님이 아무렇지 않은데요? 이러는 거야. 어 이건 제 생각인데 여기 이제 이게 그거 붕대로 이렇게 대놨잖아요. 여기에 소독약이 묻어서 그 냄새인 것 같다고.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추자씨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어, 지금도 나는데 아마 머리카락이 이쪽에 조금 닿아서 아마 머리카락이 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를 탁 당겨보니까 똥꼬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건가 보다. 그럼 미용실 가서 머리를 감았어요. 그럼 미용실 가서 머리를 다 감았는데 아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야. 냄새가 이제 젖어 있는 상태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였던 거예요. 그 머리를 싹 말리고 이제 인도를 건너서 KTX를 타고 내가 우리 가려고 헤드스 타는데 인도를 타는데 어머 낯선 남자가 쏙 지나가는데 그 내 냄새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갖고 어머나 내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거 뭐고 이랬어요. 똥 냄새가 떠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남자도 좀 약간 좀 개사가 왔나?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지? 이래서 지나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똥 냄새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. 그럼 예, 가연아 내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. 똥 냄새 나나 안 나나 맡아 봐라. 그래서 여기 또 맡았어요. 이렇게 또 맡아 똥 나는 거예요. 또 나는 거예요.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. 이래갖고 내가 다시 이렇게 맡았는데 안 나. 안 나는데 또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. 여기 또 묻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부산을 도착했어요. 그럼 어 뭐야 어 야 아기새 너 지금 내 몸에서 똥냄새 나 미쳐버리겠다 했더니 안 나는데 했더니 야 일로 와봐 야 똥냄새 난다 했더니 아 똥냄새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나 심각하다 이랬더니 그 이제 머리를 다시 내가 감았어요.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탁 이렇게 올렸는데 아기새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. 요 뒤에 모낭종이라고 났었어요. 이렇게 그래. 이렇게 야 니 왜 이렇게 빨간 너 뭔데? 요 왜 이렇게 빨간 너? 뭐 물린나? 이러는 거예요. 이렇게 만지면서 이랬더니 어? 거기 왜? 이랬더니 제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렇게 만지니까 똥냄새가 아 똥냄새! 그게 맞아. 그게 원인이었어. 여기 그래가지고 다음날 피부과 서울 피부과를 가서 찢었는데 원장님이 아 이거 냄새 심할 거라면서 이래갖고 이만큼 찢어갖고 한 발 깁었어요. 그래갖고 이틀 있다 갔거든요. 근데 서울 피부과를 들어가는데 간호사들이 내 얼굴을 이상히 다 쳐다봐요. 뭐 이렇게 쳐다보면 말을 못해요. 그래갖고 그중에 또 이제 나랑 또 친한 간호사가 있어갖고 취아씨 이러는 거야. 어제 우리 영어 못할 뻔했어요. 그러는 거야. 왜요? 냄새가 너무 심해요.